자, 누나를 초대해 봅시다. 저번에 뭔가 지형가 했다고 재밌어서. 자, 여러분 누나를 한번 초대해 봅시다. 누나를 어떻게 초대해야 되냐? 왜 누나가 안 뜨지? 누나가 안 떠. 나 보슈. 초대했어 누나. 됐다. 됐다. 됐는데 왜 누나 멈춰 있지? 누나? 왜 진정해 봐. 구하마 그만하고. 구하마 그만. 구하마밖에 못해. 누나. 왜? 리코더의 요정이네? 왜 끊기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누나 거 되게 끊기지 않아요? 난 되게 끊기게 나오네? 프린이 잘 불어. 누나? 들려? 응. 그래, 잘하네. 역시 플루스라서 그런지 피리는 좀 재능이 있네. 응. 근데 그 엠플라잉 개건댄부는 무슨 소리야, 누나? 준비하고 있어. 그 정도로 돌림 노래가 아니야, 우리 옥타팡은. 옥타팡이 그 돌림 노래가 아닌데? 또 옥타팡 노래 좀 불러보자.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 너는 별을 보자며 내 손을 끌었어. 아. 어, 그렇지. 그 다음은? 나, 그, 별을 보자며 내 손을 끌었어. 나 근데 코드를 몰라. 아니 노래를 불러봐. 그럼 내가 딸게. 음을. 또 앉아. 너 네 노래 몰라? 아니야 지금 부르고 있잖아. 난 누나 어디 가서 나 노래 부르지 말라며. 근데 그렇게 되는 거 진짜? 그러면 또 다른 노래, 너희 노래 꼬 해봐. 리코더로 하기 좋은 노래? 김재현 끊긴다. 김재현이 노래 모르는 거 어쩌? 어? 뭐 하는 거야? 누나 무슨 그게... 노래야? 날려라 꽃잎들아. 어 됐다 됐다. 그거 말고 선셋 해줘. 선셋 해질 양전흙 너울 너머 구름방 너와 함께 하기 아주 좋은 날. 야 그거 한국 가면 부순다. 리코더 부순다. 어? 그래 누나 지금 2500분 보고 계셔. 아니 진정해.
그래 누나. 누나가 인스타 라이브를 처음 한다길래 좀 도와주러 왔었어. 어. 근데 나 계속 끊겨서 많이. 그래. 어쨌든 나도 보고 있을 테니까 재밌게 해. 갈 거야? 가지 마. 왜? 가고 와봐. 그 그만. 망고 가네. 망고. 망. 딱 걸렸네. 어머나 쎄. 김재현 너 놀아줘. 귀엽지? 어우 예쁘네. 아주 깜짝깜짝한 게 아주 그냥 소리 잘 나게 생겼네. 아바구아바 망고를 유혹하네. 아망고 딱 걸렸네. 어디가? 나 이제 스케줄 촬영가? 촬영이랑 또 다른 스케줄. 바쁘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헬로 캐럿! 형 안녕. 헬로 캐럿! 역시 넌 나의 관심이 없지. 괜찮아, 난 덕배 있으니까. 나 덕배 보고 싶다. 덕배 컸겠다. 덕배 지금 늑대야. 엄청 커졌어. 아 진짜? 근데 왜 네 화면에 구름이 떠다녀? 이거 필터라는 거잖아, 필터. 그거 왜 해? 나 지금 약간 상태가 좀 그렇거든. 필터. 오케이? 리모컨도 집어넣어라. 불나지 마. 불지 마. 그만 불어. 다가와 다가와줘 한 그릇 빛나는 aim oh so you see 다가와 여러 가지 필터가 있어 누나 보여줄까? 어떻게 해? 얼굴로? 어? 얼굴 반짝 표시 안 눌려. 어딨다 여기 표시 있어. 그치? 이상해. 아 어떻게 없어요? 맨 왼쪽에.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아 마음이 편하네 이거는. 그렇지 그거야. 잘하네. 누나 야, 이거 하니까 자신감이 좀 붙는다. 누나 어? 이 모습을 엄마가 보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왜? 이거 이상해. 맨 왼쪽으로 가면은 원래대로 돌아와. 오케이 근데 이거 좋아. 이거 지금 뽀얘. 그치? 봐 너 밥 먹었어? 난 먹고 이제 가고 있지. 샌드위치 먹는 거 어때? 여보세요? 응. 누나 유튜브 꿈나무니까 그 유튜버로서 ASMR 오케이 가거든? 잘한다.
트러플 햄이 들어있어. 트러플이 들어있다고? 햄, 햄. 나는 근데 그 트러플이 잘 안 맞더라. 아, 별로야? 그럼 한 개 더 있어. 이거는 뭐야? 사과 들었어, 사과. 사과? 응. 이것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어허? 치즈랑 사과가 들어있어. 고기는 없어? 샌드위치인데 고기가 없어? 치즈. 고기. 치즈. 고기. 누나, 치즈는 고기가 아니야. 치즈. 사과. 누나, 이제 나 한국 갈 때 동안 몇 곡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쿨렐레로. 구워봐. 아, 구워. 그만! 몇 곡 정도 가능할 것 같아? 구워봐. 끝! 내가 분명 얘기했다. 2년 이상 써야지 내가 생일 선물 사주겠다고. 이미 구워봐, 결제는... 하나로 2년 동안 하지 마라. 이미 결제는 끝났잖아. 이미 내꺼야. 김재경 배우님의 실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앞뒤가 다릅니다. 너 빨리 네 악보 사이트 아이디 줘봐. 그래? 그 노래 악보 하고 싶어. 내 전에 말한 거. 아이디 중학생 3학년인가? 나 진짜 악보 1도 못 그릴 때 근데 고등학교 입시 시험 볼 때 그거 썼었던 거야. 해보. 알았어. 캐시 충전해놔. 뭐? 캐시 충전해놔. 나 그거 알아. 그 단어 알아. 그 되게 뻔뻔하다는 단어가 뭔지 알았나? 한국어인데. 악보 얼만데? 하나에 한 1,500원, 2,000원? 그 아니야. 그렇게 비싸? 나 옛날에 몇백 원이었던 것 같은데? 나도 중학생 때 몇백 원이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좀 가격이 있더라고. 만 원만 해놔. 나 라이브 잘하고 만 원만 해놔. 둘이 동시하니까 끊긴다. 누나 잘 안 들린다. 어머, 만 원이 뭐야? 모르겠다. 충전해놔. 끊긴다, 누나. 구워봐, 구워봐. 누나 지금 그거 여러 가지 영화나 이제 드라마 볼 수 있는 사이트도 내가 결제하고 있잖아, 누나. 그거 알고 있어야지, 누나. 어? 근데 거기에 이제 악보 받는 곳에까지 내가? 네 핸드폰 누가 샀어? 이 핸드폰? 응. 이거 내가. 내가 샀어. 내가 산 거야. 내가 사줬지. 내가 엄마랑 손잡고 가서 내가 산 거야. 작년에 내가 너 생일 선물 뭐 해줬어? 작년에 누가 나 생일 선물로 가방 해줬어. 그게 더 비싸네. 핸드폰보다 가방이 비싸다고? 어? 그러면 이 패드 누가 사줬어? 뭐라고? 이 패드. 패드? 응. 나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거 내가 산 건데? 내가 사줬잖아. 그건 미니 옛날에 쓰던 거고 나 지금 프로 다시 샀지. 나 그거 한 6년도 된 얘기인 거 알지? 5년, 6년 된 거야, 누나. 그 이후에 내가 패드 새로운 거 샀지, 새로 나온 거. 아무튼 결제해놔, 태씨. 이야, 일단 그냥 막무가내네. 어, 이거
이거 우리 엄마가 보면은 되게 누나 혼날걸? 왜? 어? 너무 일방적으로 쓰... 괴롭히는 거 아니냐고? 뭐라고? 나한테 쓰는 돈 아까워? 응. 아까 천 원이 아까워? 우크렐레 좀 아까울 뻔했어 누나. 우크렐레 하루 있잖아.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 우크렐레 왜 우크렐레지? 이러고. 우크렐레 귀엽잖아. 아 귀엽지. 응. 근데 왜 누나가 우크렐레 칠라 하는 거지? 되게 이해가 안 갔었는데. 그 안 아깝게 해줬으면 좋겠어. 두아바 두아바 와 망고를 요컨 네가... 어? 사이트 안 해놓으면 난 구아바만 칠 거야. 여기 그럼 댓글에 지연아 다른 난 재경 재경 여신님의 다른 우크렐레 노래가 듣고 싶어가 정말 많이 올라오면 내가 결제해 놓을게. 여러분 내가 엠플라인도에 구아바 구아바를 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참 맛있게 먹네 누나. 맛있어. 누나 약간 라마 같아. 먹는 게 약간 라마 같아. 욕도 못 하겠고. 봐봐 듣고 싶대 팬분들이. 아. 기다려봐. 재현아 결제. 자기요 아이디가 아이디에 그 우리 팬 이름이 적혀 있는데 재현아 결제. 오빠 다른 연주 때 오빠 몇 번 앰플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또 따로 연락을 해서 합의를 보자고. 아니 결제 해놔. 여러분은 지금 6살 차이 나는 누나와 동생이 대화를 보고 있습니다. 누나가 너가 한국 오기 전에 뽑아서 연습을 해줄지. 일단은 그거는 따로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한번 해볼게. 옥탑방에 코드 많이 나와? 아니 별로 안 나오지 않나? 그거 훈한테 물어봐.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훈인데. 그리고 옥탑방은 진짜 우리 노래는 훈이한테 그냥 코드 이렇게 적어달라면 훈이가 진짜 5초 안에 적어줘. 걘 천재라서. 훈이 좀 라방 초대해봐. 훈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훈이한테 내 그 훈이한테 누나가 그거 뭐야 이거 코드 누나 코드 뭐 이 코드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짚는지는 알지. 코드 3개 정도 있대. 코드 3개 정도. 3개만 다 계속 치면 돼. 3개만. 형님 편집해라.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하면은 옥탑방이 된대. 지금 나 C랑 D7이랑 F 할 줄 알아. 그거 이제 따로 이제 동영상 사이트 이런 데다가 찾아보면은 나오니까 그거 보면서 훈이가 적어준 거 그대로 하면은 돼. 그러니까 네? 어떻게 뭐 우리나라 훈이가 제일 전문가지 뭐. 그러면 훈이한테 결제해. 아 내가 훈이한테 돈을 결제하라고? 응 아깝다. 그것보다 누나가 그냥 맛있는 거 사주는 게 낫지 않을까? 아이 동생이 누나한테 아포 하나 못 사주니? 아니 그거를 아 뭐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래. 네가 뭐가 되냐면 쪼잔한 동생이 되지. 지금까지 결례를 봤을 때 내가 그렇게 쪼잔해 보이진 않는데 우리 대화로는. 모든 결제는 재현이야. 봐봐. 어차피 재현이가 돈 쓸 운명이다. 좀 사줘라. 이거 세 개밖에 못해. 다른 그 이거 잡는 방법은 그 동영상 사이트 보면서 배워. 이거 C 코드. 어? G7. G7. F. F. 그러면은 C, C D E, D E.
몇 개 안 남았네. 네 개만 외우면 돼, 네 개만. 그래? 응. C, D, E, F, G, A, B. 그럼 할 만한 게 많으니까 앞에 사이트. 어. 아? 알았어. 예. 그럼 이제 그럼 이제 또 누나와 함께 누나의 팬분들과 함께 또 얘기 많이 나눠. 너 테슬라 안 궁금해? 테슬라 보여줄까? 안 궁금해. 아 궁금해. 너무 궁금해.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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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차에 누웠어. 뭐야 누나 아예 빌린 거야? 응. 아 누울 수가 있어 그렇게? 어 펼쳤어. 아 펼치면 좋네. 뭐 여행하고 그런 거 하기 좋겠다. 응. 이거 이게 천장이야. 아 거기에 천장에 그 유리를 돼 있는 거야? 응 이렇게. 아 좋네. 이거 봐. 이런 거 달렸어. 뭐야 그건? 저게 계기판이야. 아무것도 없어 차에. 어 그럼 불편하지 않아? 어 처음에 조금 어려웠는데 할만해. 아 그래? 안전. 멋지네. 네. 천국 빨리 와. 알았어. 가면은 맛있는 거 사줘. 동생한테 맛있는 거 사줘. 나 샌드위치 있어. 동생한테 맛있는 거 새로운 거 사는 거 아깝지 않잖아. 안 아까워. 이거 줄게. 이거 좋은 거야. 맛있는 거야. 새로운 거 맛있는 거 사주는 거 아깝지 않잖아. 어? 그렇지. 아, 아깝잖아. 그래. 나는 이제 간다. 나 마지막으로 타이타닉으로 나 보내줘.